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소위 검사 출마 제안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실 예전에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건데 그때 당시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다시 논란이 짚여진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사 출마 제안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쇼크. 동아일보가 오늘 1면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쇼크일까요? 함께 보시죠.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셨을지 모를 일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에게 이 일을 빌미로 돈을 달라고 협박까지 했던 일당의 범죄 행태.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인조 일당 중에 2명이 일단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남은 2명도 조속히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와르르. 경향신문에 있는 기사인데요. 영상만, 사진만 보더라도 아찔한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분당 정자교 보행로가 이렇게 붕괴됐습니다. 여성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호등과 가드레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멀쩡히 걷고 있었던 땅이 꺼진 겁니다. 교각 아래에 저 아래 산책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보행로입니다. 작년 정기검사 때 양호등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무너진 건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낙인. 조선일보가 오늘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낙인, 함께 보시죠. 당정이 학폭, 엄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입학하는 한 사례를 보면서 국민의 공분이 높아져서 당정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꺼내든 겁니다. 취업 때까지 학폭은 낙인을 줘서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나 학폭 기록, 학적부의 이 기록이 막 삭제되고 하는 거 이거 삭제시켜서는 안 된다. 기록이 보존되는 데에도 이 대책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한국일보가 오늘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사법전쟁, 미국에서도 뜨겁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기소된 모습이고 100% 무죄를 호소했다는데 미국 검찰이 열거한 혐의는 총 34개라 과연 이 사법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